양 팀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화천 K스포입니다. 김민혁 골키퍼, 3백에는 고유진, 맹다이, 황보랑. 미드필더 5명입니다. 윤지현, 최진아, 위재은, 나츠, 정지현. 최전방 투톱에는 문은주와 이소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화천 같은 경우는 뭐 강재순 감독이 올 시즌 백3를 굉장히 많이 창녕 WFC의 포메이션 4-4-2 포메이션입니다. 장민혁 골키퍼, 포백에는 신나영, 정혜지, 윤선영, 이나리. 미드필더 4명입니다. 이미은, 박지영, 사와코, 최미래. 최전방 투톱에는 나나세와 최은지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뭐 오늘 선발 라인업에는 뭐 이네스 목표를 향해 가는 두 팀. 올 시즌 이 두 팀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더 많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8라운드 화천 K스포와 창녕 WFC의 경기, 화천 생채 주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창녕이 뭐 경기력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화천의 경기력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더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오른쪽에 화천 K스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숫자가 많지 않을 때 저렇게 연결을 해준다면 네. 공격 선수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크 정면 슈팅! 아하, 정면입니다. 왼발 슈팅을 때려봤던 나츠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공이 멀리 가지 않았죠? 자, 네. 사실 맞추기 어려운 볼이었거든요. 네. 네, 저 정도 임팩트로도 되는 볼로 넘어가면 좋아요. 박지영 띄웠습니다. 자, 그만디요. 탔지 않습니다. 네, 어, 잘 올렸어요. 아, 지금 신나영 선수를 제대로 봤는데요. 네. 역시 박지영 선수 이 왼발킥 정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어, 지금 위치 정말 좋았거든요. 네. 전방 처리합니다. 자, 오, 이 공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반대 있어요. 자, 오른쪽 측면. 자, 과감하게 가죠. 과감하게. 나라세 갑니다. 박스 안쪽 연결합니다. 자, 사와코. 자, 때려줘야 돼요. 아크 장면. 어허. 아하. 자, 어떤 의도였을까요? 방금은 네, 이제 슈팅을 하기 전에 조금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뒷공간을 넣어줄까 아니면 슈팅을 할까 하다가 좀 고민을 한 슈팅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앞전 상황에서 낙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화천 지금 하이블로 플래싱으로 지금 네, 볼 뺏었어요. 자, 이수빈 끌어냈습니다. 박스 안쪽 다시 한번 이어줍니다. 자, 마무리 해봐야죠. 아크 정면 뒤쪽에. 아하, 아하. 오. 자, 오히려 굴절되면서 조금 더 좋은 장면으로 이어졌었고요. 네, 저런 장면이거든요. 사실 이제 잔디가 미끄러우니까 저렇게 볼이 바운드 되면서 좀 더 볼의 속도가 붙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미끄러졌어요. 자, 이수빈 선수가 끌어내고 안쪽으로 빠르게 연결했는데요. 이후에 이 나츠 선수의 상황은 그대로 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천의 코너킥, 정지현의 프리킥 띄워줍니다. 반대편 높게 갑니다. 자, 한 번씩 올려줍니다. 어! 장민혁 골키퍼가 좋은 판단을 보여줍니다. 네, 아주 좋은 세이빙이었어요. 장민영 선수. 나면 저희도 기분이 좋고 네. 보시는 분들도 재밌겠지만 이런 전략 싸움이 보이는 경기는 또 그런 부분을 캐칭해서 보면은 또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민영 골. 오호, 지금 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오호! 위재은이 압박을 가져갔습니다만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자, 뭐 잔디 상태나 그런 것 때문에 뭐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사실 골키퍼가 정말 저런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녕 WFC가 전반전을 정말 긍정 볼을 늦춰가고 있습니다. 이수빈 붙여줍니다. 자, 올라갔어요. 최진아 헤더 박스 안쪽 잡아내고 있는 장민혁 골키퍼입니다. 자, 추가 시간 없이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8라운드 화천 K스포와 창녕 WFC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휘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오른쪽에 창녕 WFC입니다. 전지 패스 세진아 왼쪽 공간으로 잘 열어줬어요.
그대로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자, 아크 정면. 떨어지는 볼. 자, 자,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줍니다. 나츠입니다. 자, 나츠 선수가 전반에도 한 차례 저런 슈팅, 리바운드 슈팅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보실까요? 어, 임팩트 정확하게 맞췄는데 또 이거 막아냈습니다. 정명 선수가. 자, 나츠 선수의 슈팅이 오늘 번번이 위즈은. 어, 잘 지켰어. 잘 줬어요. 자, 이수빈인데요. 슈팅! 들어갔다! 답답했던 흐름. 이수빈이 균형을 깨버립니다. 자, 지금은 이수빈 선수의 슈팅이 굴절이 되면서 네, 네, 루빙슛이 돼버렸거든요. 사실 뭐 답답했던 공격 패턴에서 저렇게 중거리 슛을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결국 골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즈은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던 이수빈. 자, 이수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골맛을 봤거든요. 네, 네, 두 경기 연속 득점 맛을 보는 이수빈 선수입니다. 자, 하지만 또 그 앞전에 위재현 선수가 한 명을 벗겨내고 정확하게 이수빈 선수한테 패스를 줬던 장면도 또한 칭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답답했던 흐름. 자, 이 장면은 일단 나츠 선수의 오른발 슈팅 장면이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거리를 두드린 우리 화천 선수들인데 결국에는 이수빈 선수가 네,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네, 잘 벗겨냈어요. 완전 후리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자, 네, 정혜지 선수의 못 맞고 장민혁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곳으로 공이 향했습니다. 사실 뭐 화천의 입장에서는 되게 행운의 골이고요. 네, 정혜지 선수도 뭐 사실 뭐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수빈 선수는 이렇게 되면서 시즌 여섯 번째 득점을 또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사실 전 네, 지금 공 빠졌어요. 전달 받았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자, 문은주예요.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제끼리 꺾어줍니다. 자책골이에요. 자책골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0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제 문은주 선수가 예, 수비 한 명은 잘 벗겨냈고 지금 들어오는 다른 선수를 보고 패스를 줬는데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골대를 바라보고 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전반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화천 K스포, 하지만 후반전에 조금씩 조금씩 운이 따르면서 두 점차까지 벌어집니다. 자, 두 골 다 약간의 행운이 따르는 네, 골을 맛본 화천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7점을 하다 보면은 네, 창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렇죠. 되게 잘 버텨줬는데 이런 실점을 하다 보면은 자, 자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뛰어들어온 상황이어가지고 지금도 살짝 발을 뺀 것 같은데 감속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윤선영 선수도 전반전 내내 정말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지금 장면으로서는 창녕도 WFC 많은 아쉬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잘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실점하면 기운이 빠지거든요. 네, 창녕의 팬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 문은주 잡았어요. 문은주입니다. 자, 과감해야 돼요. 문은주 1대1 갑니다. 슛! 살짝 벗어납니다. 문은주! 네, 지금 문은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에 같은 팀 동료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네, 네, 문은주 선수가 과감하게 돌파와 슈팅까지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은주 선수가 이번에도 자신감 있는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네, 아, 지금 각이 열려 있었거든요. 네, 사실 자책골을 유도한 선수가 이제 문은주 선수인데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나츠 공간 넣어줍니다. 위재은이 있습니다. 위재은 갑니다. 위재은 슈팅! 오! 오호! 살짝 벗어납니다. 네, 아, 조상님, 위재은한테 생일 버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네, 위재은 선수가 아마 한 이틀 전쯤인가요? 네, 네, 생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생일 버프를 좀 넣어달라는 팬의 댓글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슈팅도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약해 보였지만 바닥이 지금 미끄럽기 때문에 바운드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돌아왔어요. 주고 뛰어 들어가는 문은주 최정민입니다. 오른쪽 공간 나츠 띄워줍니다. 박사 쪽 헤더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정지현 선수의 헤더인데요. 네, 지금 뭐
나츠 선수의 패스가 정확하게 이제 정지현 선수의 머리를 갖다 줬는데 네. 다소 좀 멍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은 네, 키핑을 해놨더라면 좀 더 좋은 장면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뭐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슈팅까지 이어갔던 정지현 선수입니다. 자 공격 숫자 많아요. 넣어줍니다. 어허. 자 이네스입니다. 이네스. 샷. 박스 안쪽. 들어가나요? 오, 네. 아유, 네. 일단은 살려냈습니다. 네. 아 지금 살짝 길었어요. 사실 이렇게 터치나요? 그렇죠. 보실까요? 네. 와 사실 이네스가 굉장히 뒤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가공할 만한 스피드를 보여줬던 이네스 선수입니다. 네. 스피드 대단합니다. 이네스. 한번 끌어냅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정지현 빠르게 붙여줍니다. 자, 박스 안쪽이에요. 네. 장민혁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나가봐줘야 돼요. 창영에게 전달되는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넘어집니다. 아직 볼 살아 있습니다. 고민정. 고민정. 자, 고민정이에요. 스텝오버. 고민정 갑니다.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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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일단은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주심이 휘슬을 안 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이가 진행됐고. 네. 자 고민정 선수가 이번에는 한번 본인이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장영 WFC의 코너킥입니다. 아 지금 좀 약했어요 패스가. 자 공격 숫자 4명입니다. 수비 숫자 5명. 자 왼쪽 나가는데요. 한 템포 늦춰놨고요. 이수빈 넣어줍니다. 아크 정면. 자 잡아놓고 받아줍니다. 자 찍었어요. 찍었어요. 자 지금 김지혜 주심이 찍었습니다 지금. 네. 네. 아 지금은 페널티킥이 아닌가요? 페널티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프리킥인가봐요. 네. 라인에 걸쳤다라는 판정인 것 같습니다. 네. 최정민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가져가는데요. 사실 이제 김지혜 주심이 아, 네 일단 지금 교체가 있고요. 네. 자, 나츠 선수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나츠 선수가 오늘 경기 슈팅에 대한 부분은 괜찮았습니다만 이 코너킥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많이 남았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장면인데요. 아 지금 살짝 안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걸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주심 재량입니다. 네.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어쨌든 프리킥을 선언하는 김지혜 주심이고 그리고 화천 맞습니다. 자 이수빈 선수의 브레이킥 갑니다. 이수빈 들어갔어요. 오늘 경기 멀티득점 이수빈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완벽했습니다. 궤적 높이 코스가 완벽했던 이수빈 선수의 프리킥이었고요. 네. 자 굉장히 행복해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수빈 선수가 홈 팬들의 박수를 이끌어냅니다. 자 멋있었어요 슈팅이. 아 정말 상당히 날카로웠던 네. 이수빈 선수의 프리킥이었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는 슈팅을 보여준 이수빈 선수입니다. 네, 와. 자 오늘 경기 주장의 품격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이수빈 선수.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네. 정확하게 구석으로 향했던 이수빈 선수의 프리킥이었습니다. 네. 저 누가 막나요? 사실 이 위치 자체가 가운데 아니요 가운데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사실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벽으로 그쪽을 막아놓고 한쪽을 버리고 보통 골키퍼가 서 있기 마련인데. 오! 오! 자, 지금도 이 추가 득점 상황이 될 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자, 문은주 선수인데요. 네. 네. 골키퍼가 나온 곳을 보고 빈 곳을 이수빈이 또 한번 끌어냈습니다. 왼쪽 전달. 자, 위재은이요. 발 빠르거든요. 이번에는 위재은. 위재은 갑니다. 위재은 자. 박스 안쪽 슈팅. 으흐. 다시 한번 쳐보는 것. 드디어 생일 버프를 받았습니다. 위재은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자, 4대요. 네, 힘들어서 쓰러졌나요? 네. 네, 혼자서 몇 미터를 질주한 거죠? 자 위재현 선수가 결국에는 본인이 네. 직접 해결했습니다. 네. 두 번의 슈팅을 연달아 때리면서 결국엔 골까지 이어갔는데 아 지금
네, 교체 사인을 던지긴 했어요. 위재현 선수가. 아, 득점 이후에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일단은 지금 스포지를 못하거든요. 네, 지금 어떤 부분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장면에서 일단은 슈팅까지. 네, 아, 슈팅 완벽했어요. 네. 네, 골대를 맞고 정확하게 인사이드로 잘 밀어냈거든요. 힘 안 들이고. 네, 완벽한 슈팅 이후에 지금 조금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허벅지 안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쪽을 자꾸 잡는데. 자, 일단은 지금 킥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아니, 안쪽인 것 같아요. 안쪽. 아. 지금 인사이드 슈팅을 할 때 사실 안쪽, 허벅지 안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선수들이. 네. 아, 네. 지금 이재훈 선수가 지금 득점과 함께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네, 벌어졌어요. 자, 문은주예요. 문은주 갑니다.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최정민. 자, 최정민 접었습니다. 슈팅! 터트립니다. 최정민 선수의 슈팅이 이수빈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크 정면. 최정민 내줍니다. 원터치 갑니다. 최정민 슛! 자, 최정민 선수가 연이어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장민혁 골키퍼가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후반전 들어서 이제 최정민 선수가 교체 투입이 돼서 아직 힘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좀 더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문은주 선수는 오늘 좀 득점을 못한 지 좀 됐거든요. 그렇죠. 황보람까지 올라옵니다. 네. 아크 정면 그대로 때립니다. 골키퍼 정면입니다. 윤하윤의 슈팅. 자, 오늘 장민영 선수 바빠요. 네. 자, 그대로 흐름을 살리면서 슈팅이었는데요. 네, 지금도 살짝 굴절이 됐는데 전원볼이 위험한 거거든요. 박지영. 추가 시간 2분도 모두 다 흘러갔습니다. 공을 잃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18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8라운드 화천 K스포와 창녕 WFC의 경기 최종 스코어 4-0. 화천 K스포가 승점 석점을 획득했습니다.